명품을 갖고 싶으세요? 네. 명품이 되고 싶으세요? 오, 네네네. 그러면 명품을 갖고 싶다고 처음에는 듣자마자 명품 갖고 싶어요 이러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래요. 명품 가지려면 계속 돈을 써야 되고 내가 명품이 되면 돈이 계속 들어와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그럼 명품이 돼서 명품을 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면은 이제 작가님께서 딱 생각하시기에 네.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뭐 직원들을 뭐 급으로 나누기 그렇겠지만 또 일을 잘하는 직원들도 A급이라고 부르고 네. 일을 성과가 안 나오는 직원을 C급이라고 하잖아요. 그 A급 인재와 C급 인재의 그 차이? 뭐 태도나 마인드나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그냥 아르바이트든 아주 사소한 일이든 네. 이거를 자기 일처럼 책임을 딱 갖고 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네. 어떤 직원들은 분명히 저보다 더 잘해내야 되고 멋지게 해야 되고 좀 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네. 딱 요거까지만 난 더 이상 안 해 요거까지만 이렇게 하고 남들이 뭐 좀 하자 그러면 되게 부정과 불평이 많은 분들이 네. C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일처럼 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주인의식이라는 말을 썼지만 네. 요즘은 주인의식보다 말이 단어가 바뀌었더라고요. 네. 책임의식으로. 아, 책임의식으로. 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도 얘기해요. 주인의식 하지 말고 책임의식만 가져달라고. 그러면 자기 할 일만 잘해도 얼마나 네.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또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A급 인재들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들. 어떤 일을 하든. 요즘에 이제 특히나 더 뭐 MZ세대, MZ세대 하면서 네. 회사와 자신의 삶을 구분하는 게 더 명확해졌잖아요. 나는 이제 월급 200만 원 받으니까 나 200만 원 지금 할 거야. 네. 이런 마인드도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직원은 네. 평생 200만 원만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네. 200만 원 받지만 나는 200만 원 받은 거에 감사하면서 조금 네. 더 나를 위해서 한다 생각하면 그 직원이 300만 원 되고 400만 원 되더라고요. 작가님께서 지금 이 서비스 교육을 네.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메이크업 강사로 했던 네. 거 3년 빼고 나서는 네. 화장품 회사에서부터 계속 제품을 알려주면서도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했고 했었으니까 네. 제가 올해 31년째인데 네. 31년에서 한 2년 빼면 거의 30년이네요. 그리고 30년 동안 하셨으면은 네. 세대의 차이라고 할까? 특히 요즘에 그 MZ세대가 많이 교육을 또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차이가 좀 느껴지세요? 현장에서 어떠세요? 아니면은 그냥 뭐 비슷비슷한데 그냥 유독 더 언론에서 좀 떠드는 느낌이 네, 어떤 느낌? 전 언론에서 좀 더 떠드는 느낌이라고 생각하고요. 전 네.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뭐 연령대가 어떻다 네. 무슨 세대가 어떻다 이러지만 지금 나이 많아도 아까 얘기했던 굉장히 나만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MZ인데도 불구하고 네.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는 제가 존경할 만한 우리 후배님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세대나 연령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세대 차이가 아니라 그냥 급의 마인드 차이네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저는 그 작가님이 쓰신 책 중에 책의 그 내용 중에서 네. 가장 재밌었던 게 그 행복과 택시의 공통점. 제가 너무 공감하면서 읽어가지고 그쵸 그쵸 예. 네. 그거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이 뭔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모르겠고 그냥 남들이 다 보이기에 행복해 보이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었는데 어느 글에서 이걸 본 거죠. 행복과 택시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네. 뭘까? 그러고 봤더니 나가면 택시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이렇게 손 들고 잡지 않으면 택시는 안 서요. 맞아요. 행복도 지금 내 주위에 너무 많이 있을 건데 제가 안 잡은 거더라고요. 그냥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라고 했던 건데 내가 그걸 잡아야 되는 거고 택시를 잡으면 기사님 어디로 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네. 내가 행복에 대한 거를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복하고 싶으면 그 목적지를 좀 정해야 되는 거나 이렇게 되면 행복하겠다 순간이지만 네. 그래도 그걸 좀 정해놓으면 그 느낌들을 계속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거와 마지막에 내리면 그냥 내리면 안 되잖아요. 네. 지불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행복하려면 네. 우리는 그냥 일 조그맣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그냥 노력 안 하고 행복을 원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행복은 내가 원하는 하나를 위해서 하기 싫은 99가지를 해내야 되는 거. 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힘들죠. 네. 남하고 같이 일하는 거 힘들죠. 싫은 소리 듣는 거 힘들죠. 야근해야 되는 거 힘들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해냈을 때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거였던 것 같아요. 작가님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시지만 네. 뭘 할 때 가장 행복하세요? 저요? 네.
교육할 때요. 교육, 아, 가르치고 할 때. 그래서 뽀로로는 네. 놀 때가 제일 좋아라고 하는데 저는 네. 해시태그에 네. 교육할 때가 제일 좋아 이렇게 아. 써요. 아, 그러면 원래부터 그러면은 이게 교육할 때 그렇게 행복하셨어요? 아니면은 뭐 이것도 어떤 시기가 되면서 좋아하시게 된 거예요? 아, 교육은 처음에 네. 그냥 우연히 시작했고 그땐 너무 떨리는 걸로 시작을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걸 되게 즐기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육하는 게 한 번도 지루하거나 힘들거나 아, 물론 힘들 때는 있어요. 힘들다는 건 뭐냐면 좀 떨리는 거 이런 네. 건 있지만 할 때는 늘 즐거워요. 늘 즐거워요. 어, 그러면 이 교육에 그 발을 디디기 시작하신 거는 우연이에요? 아니면은 저거 해야겠다였어요? 아니, 우연이었어요. 우연이었어요. 우연이 그냥 제일 처음에 제가 메이크업 강사로 시작을 한 건데 그 네. 강사도 제 메이크업을 배우려고 학원을 갔다가 학원이 끝나는 3개월 끝나는 시점에서 강사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제안이 들어왔고 오, 네네. 그때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네. 알려줄 테니까 또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어. 떨면서도 근데 하니까 또 재미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 네. 학창시절에 그 장래 희망 쓰는 거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선생님 썼었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은 아니지만 네. 태도와 마인드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 있어요. 뭐 많은 분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또 네. 작가님이 그런 뭔가 어려운 것들을 극복해 나가시면서 지금의 자리에 오셨으니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여기 제 주변에도 그렇고 그냥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뭐 후배나 뭐 동생이 있다면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이 일 저 일 일단 다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도전해봐라. 네. 그래 저도 사실은 학교 다닐 때는 앞에 나와서 발표도 못했던 사람이고 여러 네. 사람 앞에서는 말을 네.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강사가 되라고 그랬을 때 처음에 제가요? 이랬는데 하다 보니까 괜찮아지고 네. 100명 앞에서도 하고 200명 앞에서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내가 어디에 소질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저도 몰랐어요. 네. 근데 저는 아주 운이 좋게도 하면서 그거를 제가 좋아하게도 됐고 또 좋아하는 일이었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뭐 우리 후배님들 네. 아직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아 그럼 이제 내가 이걸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로 이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내가 아, 내가 이 일을 좋아했네 이런 느꼈던 뭐 저 시기가 있으셨나요? 그런 건 없었.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네. 지금 갑자기 네. 제가 교육한 거 듣고 네. 뭐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아 피드백이 왔을 때 그리고 오늘 교육이 여태까지 들었던 교육 중에 최고예요. 이런 얘기 아 내가 아 나 내가 잘하나 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 아직 아니야 뭐 저분만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지라고 하지만 그 한 분한테라도 그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준비하고 네. 더 많이 그들의 입장에서 네. 뭔가 필요한 게 없을까라고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명품에 대해서 써주셨잖아요. 네. 아, 이것도 저는 사실 재밌게 봤긴 했거든요. 아 명품과 그 짝퉁의 관계. 보통은 이제 짝퉁은 되게 나쁘고 부정적이고 이게 명품의 입장에 봤을 때 없어져야 할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어떻게 보면 역발상? 네. 거꾸로 생각하셨잖아요. 어떤 명품이란 건 어떤 건가요? 저는 이거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명품을 갖고 싶으세요? 네. 명품이 되고 싶으세요? 오, 네네네. 그러면 명품을 갖고 싶다고 처음에는 듣자마자 명품 갖고 싶어요 이러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래요. 명품 가지려면 계속 돈을 써야 되고 내가 명품이 되면 돈이 계속 들어와요. 어떡하실래요? 그랬더니 그럼 명품이 돼서 명품을 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더니 네. 정말 우리나라 특히 카피 너무 잘 돼 있고 그래서 웬만한 건 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물건은 명품이 있으면 그 짝퉁이 있는 거에서 끝나지만 사람의 경우 우리 누군가 부럽잖아요. 네. 아, 저 이건복 작가님처럼 유튜브 하고 싶다라고 네. 계속 부럽고 네. 아 누군가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전 짝퉁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사람은 끝나지 않아요. 네. 성장의 욕구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아 그럼 난 좀 더 잘해봐야지 잘해봐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그 비슷한 대열이나 아니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럼 그 순간에 또 누군가가 저를 보고 네. 어떻게 해 저렇게 하면서 또 따라하면 저는 그 순간에 또 명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시선은 제가 봤을 때는 네. 누군가 나를 카피하기 시작했어 네. 이러면은 아, 저 사람이 내 거 다 훔쳐가네 이렇게 생각해서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네. 저는 작가님 그 책을 읽으면서 네. 아 그게 아니구나 그럼요 이렇게 나를 나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고 네. 나를 따라하는 사람이 늘어나야지만 내가 진짜 가치가 있고 그럼요. 제 명품이 되는구나 진짜가 되고 네. 그리고 저는 또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하겠죠 네. 만약에 누군가 나를 아무도 안 따라한다면 저는 여기서 멈출 거예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나를 따라하려고 그러고 점점 잘하려고 그러고 자꾸 쫓아오면 네. 난 더 잘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더 열심히 공부해야죠 맞아요 더 유튜브 열심히 하실 아,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참 힘드네요 그렇죠? 너무 잘하고 계세요